와, 비 많이 내린다. 잘 들어와라. 비 많이 오고 있어요. 천둥번개치고 억수로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진짜 어마어마하게 쏟아진다. 와, 무섭게 쏟아지는데 하늘 구멍 났나 봐. 살려줬어요. 아침부터 비랑 싸워가요. 비랑 싸우느라고서 재난영화 시작됐어. 근데 점점 시작이야. 천둥번개도 치고 그래요, 여러분. 아, 어때요? 좋죠? 이 텐트가 이래도 좋네. 비 오는 날도. 땅. 아, 텐트 심해서 운동하다가 지금까지 집 갔어요. 오늘 되게 심했거든요. 저희 천둥이 심해갖고. 혜님 어서와요. 오늘 낚시를 먹어요. 그래서 너무 심해서 텐트 지켜야 돼. 여기가 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문제가 뭐냐면 여봉님 어서와요. 낚시를 못 가는 이유가 준비 단대해야 될 것 같아요. 태풍인데요. 릴링. 태안 쪽은 번개 맞아 잘못하면. 릴링이라고 태풍인데요. 근데 걔가 소형에서 중형으로 바뀌어서 좀 크게 온다 하더라고요. 지금 너무 세졌는데? 지금 태풍 계속 올라오는 거 보고 있어요. 너무 세졌어 얘가. 천둥 번개 소리 들려요? 천둥 소리. 이따 밤에는 여기 앞에 불 들어와요. 지금 번개가 좀 많이 쳐갖고 오전에도 이게 여기는 잘못하면 번개 맞아. 31일 날은 아무리 저걸로 윈디로 봐도 태풍의 조짐이 없었어요. 8월 31일 날 2주 일정으로 왔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 태풍이 지나가면 그냥 견디는 거예요. 날씨는 저희한테 중요하진 않아요. 텐트가 작살나면 어떻게 작살나고 태풍이 어떻게 하면 견딜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궁금하잖아. 제가 마음이 아픈 건 6일 된 텐트가 250만원짜리가 산 지 6일밖에 안 됐다고. 비 많이 온다. 겁나 많이 온다. 천둥번개 심해졌어. 소리 들려요? 어제 밤에 너무 꽃게를 정신없이 사정없이 채워가지고 이제 토하고 장난 아니었어요. 아, 오늘 떡만 듣고. 우리 집사람이 잘하는 요리 떡만 듣고. 집사람이 제 자취방에 와갖고 칼질하는 거 보고 얘 내려놔 그랬어. 지금도 손을 이렇게 쓸거든. 손 자르겠더라고. 내려놔. 내가 해줄게. 너 요리 못하는구나. 너 칼질 처음 해봤지? 내가 그랬지? 못하는 척 하면서 평생 공지 제접 받은 것 같아. 진짜 그런 것 같아. 아니, 원래 못했어. 못하는 척이 아니다. 다 됐어요. 떡만 듣고. 다 됐습니다. 만두는 다 으깨졌어요. 부서져가지고. 와, 번개. 천둥 소리. 들려요, 여러분들? 스윙작업을 해줘야 돼요. 강풍 부니까 되게 휘청휘청하더라고요. 그거 봤을 때는 강풍이 조금 약한데 최대한 스윙 작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꼼꼼하게 이 텐트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얼마나 잘 버티는지. 그래야지 여러분들 텐트 만드는 회사한테 또 우리가 또 도움을 주죠. 지금 이제 태풍 대비하려고 이렇게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스트링 작업. 대비한다고 나가잖아. 그럼 이미 늦었어. 항상 미리 해놔야 돼요. 이거 지금 이 날씨를 믿으면 안 돼. 여름 속는 거야. 풀대가 10개예요. 10개. 튼튼합니다. 여기는 바람이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돌아서 차가 나거든요. 문제는 뭐예요? 차가 이렇게 뒹굴러버리면 저희 죽는 거죠. 이렇게 차가 주차된 상태에서는 뒹굴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달리는 상태에서 사람한테. 텐트가요, 저희는 이제 야경이 되게 예뻐요. 이거 밤에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야경이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까꿍! 장바구니 홍어 하나 먹자. 홍어? 이거 삼합이잖아, 이렇게 하고 김치하고. 이렇게 해서 사오니까 그 맛이 날까? 과연? 어머! 네. 어머 지평이야! 어이씨 깜짝이야. 이놈 새끼야 깜짝 놀랐네. 아 무슨 지평이 이렇게 좋아하고 그래. 난 또 뭐지 뭐 만난 줄 알았네. 워낙 잘 나가니까 우리가 가면 다 빠져서 없어. 토가 많이 삭힌 게 아닌가 봐.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향기 좋다 쓰마. 지평 막걸리에 문어, 홍어 산화돼서 같이 먹을 겁니다. 원래 오늘 바지락 수제비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따라 비가 왔다가 그쳐서 모기가 다 안쪽으로 몰려서 그런가 봐. 모기가 엄청 많아. 지금 모기 잡고 있어. 모기가 장난 아니에요. 홍어고, 문어, 무말랭이, 문지김치, 청양고추, 마늘 이렇게 저렇게 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술은 지평 막걸리. 자, 얼음 반 채워지고요. 자, 막걸리 넣을게요. 우유 같아. 100만원짜리 안주예요. 그 다음에 사이다. 어떻게 하냐? 그래요? 순하게 하면서 조금 단맛을 더 내기 위해서. 자, 지금 야경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하늘이, 그러니까 이걸 다 지금이 DSLR로 사진 찍으면 기가 막히게 나오는 풍경인 거죠. 이렇게 다 텐트도 다 보이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보이면 조금 약간 사진 찍을 때 원래 이런 식으로 찍는 거죠.